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에 저희가 배웠던 PyQt를 이용해서 저희가 버튼을 액션을 만드는 것을 다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웹크롤링하고 그 다음에 PyQt하고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GUI 화면으로 크롤링 했던 내용들을 보는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어떤 것을 정보를 저희가 가져올 거냐면 이 네이버 영화의 그런 평가 정보들을 저희가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웹크롤링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들으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시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하고 그 다음에 평점 내용인 요 숫자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오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뭐 평가된 정말 후기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웹크롤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을 GUI에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디자인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버튼만 이제 입력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메인 윈도우즈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제 똑같이 저희가 이제 버튼을 먼저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영화들이 평점들이 검색이 되도록 이제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푸시 버튼을 우선 하나 여기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검색 이렇게 해서 하나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별도로 뭐 수정할 것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내리시면은 이제 테이블 위젯과 관련된 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죠. 아이템 위젯, 그 다음에 아이템 베이스드 라고 써 있는 이 목록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테이블 위젯을 하나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화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저희가 하도록 할 것이고요. 얘도 윈도우즈도 조금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져오면 좀 더 확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좀 수정을 해야 하냐면요.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저희가 항목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항목 편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것을 이제 표현을 할 것이냐. 자, 그래서 항목 편집에서 행과 열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행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은 영화 제목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평점을 가져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평점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영화 제목과 평점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나중에 후에 평점들을 쭉 가져왔을 때 이제 여기에 열들이 다 보이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리면은 큐테이블 위젯을 수정하는 항목들이 쭉 속성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이제 로우 카운트하고 이제 컬럼 카운트라고 있는데 앞에 설정에 대로 우리가 두 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로우 카운트 부분을 10개로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가 이제 10개가 저희가 화면이 보이는 것이고요. 만약에 더 데이터들을 좀 더 아래쪽으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카운트 값을 수정을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가끔씩 이제 버그성으로 이제 아까도 저도 그랬는데 이 컬럼 카운터가 이제 설정이 안 된 경우는 한번 항목 편집을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조정을 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저처럼 이게 변경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난 뒤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해서 저희가 이제 파이썬 쪽에 작업하는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비 movie.ui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movie.ui로 저장을 했고요. 이것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쪽에서 이제 가져오셔야겠죠.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그 코드 형식하고 거의 동일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그 코드를 그대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Ctrl-C, Ctrl-V 하고 난 뒤에 여기가 이제 movie. UI가 될 것이고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저희가 앞에서는 푸시 버튼에 클릭 커넥티드 해가지고 요 버튼들을 클릭했을 때 버튼이 클릭해라 라고 해서 아마 액션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요것을 수정을 하고 난 뒤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져왔던 UI가 그대로 실행이 되는가 한번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실행이 됐죠? 그다음 검색을 누르면은 얘가 버튼 클릭이라고 하는 요 프린터만 찍히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을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클로징 하는 부분들을 바로 요 부분에다가 이제 넣어줘야겠죠.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별도로 또 함수로 가져와서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할 건데, 저희는 우선은 여기다가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UI, 우리가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movie.naver.com에서 영화 랭킹, 그 영화 랭킹 정보에서 요 평점 순을 선택을 하시면은 저하고 같은 화면을 예,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ovie, 그 다음에 URL, 예, movie URL,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금방 입력했던 여기다가 URL 주소를 입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다가 저희가 뷰티풀 소프하고 예, 임포트, 그 다음에 뷰티풀 소프 정보하고 리퀘스트하고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리퀘스트를 모두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 임포트, 그 다음에 뷰티풀 소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소프 이름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프롬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이제 저희가 뷰티풀 리퀘스트하고 뷰티풀 소프를 사용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퀘스트, 그 다음에 get, 그 다음에 movie URL 주소를 가져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프, 소프는 뷰티풀 소프 정보들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RDS의 컨텐츠 정보를 저희가 가져올 거고 LXML 방식으로 가져올 겁니다. 지금 강의 해상도 때문에 조금 앞에서 계속 가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을 가져오면은 이제 소프 값에다가 저희가 크롱했던 요 정보들이 이제 수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대로 저희가 소프를 이용해서 find all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자, 앞에서 보면은 이제 요 정보가 개발자 도구에서 F12로 했을 때 우선 뭐 포인트 정보 같은 경우나 이제 여기에 있는 텍스트에 있는 정보들만큼 저희가 이제 가져오시게 될 것인데, 우선은 이 포인트 정보들을 한번 이제 클릭을 해 보시면은 현재 보시면 TD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태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포인트 정보를 저희가 가져오면 된다. 태그의 클래스 정보들을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것이냐면은 저희가 이것을 10개 정보들을 이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화면에 나온 정보들만큼 이제 가져오게 될 건데, 이게 이제 한 10개 정도 됩니다. 요만큼 가져오면 10개, 그 다음에 더 가져오면은 한 150개 정도 예, 되겠죠. 자, 우선은 이제 화면에는 이제 뭐 보여줄 수 없겠지만은 저희가 아무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져올 것이고요. 그래서 레인지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만큼, 어디 길이만큼 이냐면은 find all, 그 다음에 td에.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 정보들을 모두 가져와서 그만큼 길이를 예, 체크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그문으로 반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입력을 직접 하기보다는 미리 했던 것들 복사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정보들을 가져오실 건데, 이 타이틀 정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은 예, 태그들을 확인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타이틀 정보의 태그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정보 같은 건 div라는 태그 안에 클래스로 타이틀 5, tit5라고 하는 것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요 부분 앞에서 이제 크롤링 할 때 여러분들 배웠죠. 그래서 요 정보들을 이제 다 가져오시고요.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리스트 방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 대한 테스트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이나 예, 테스트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포인트도 텍스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것도 하나의 리스트 방식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 타이틀이라고 해서 하나는 위쪽에다가 이제 출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GUI에 표현하는 거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젯에다가
여기서 가져왔던 요 타이틀 정보들을 이제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틀 정보들을 가져올 때는 요런 식으로 테이블 위젯에 셋 아이템.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우리가 행, 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값에다 0 쪽에다가는 예, 타이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 쪽에는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동일하게 저희가 포인트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GUI를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하나, i가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해서 차례대로 이제 가져오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순서가 가져오는 것이 왔다리 갔다리 가져오겠지만은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크게 차이는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난 뒤에 한번 제대로 가져오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크롤링만 잘할 수가 있다면은 이 안에다가 정보에다가 반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플라이언스 9.62, 9.5, 그래서 평점까지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타이틀 정보들을 한번 프린터를 해보면은 이웃사촌까지는 다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제일 아래쪽일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까지죠. 50개 정보들까지는 여러분들 다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10개 정보만 지금 현재 표현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PyQt를 좀더 자세히 다룬다면은 이제 뭐 페이지를 별도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50개 정보들을 쭉 가져오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PyQt를 이용해서 네이버 평점에 크롤링한 내용들을 GUI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